네, 6월 12일 에어리아 4로 돌아온 노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엘이라고 합니다.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저야 뭐 그냥 할 거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온 지 거의 한 2주 반이 된 네. 그런 느낌? 네. 그럼 이제 공연 쭉 하는 거고? 네, 공연하고 있고 릴리즈 파티 계속 하고 있고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그렇구만. 일단은 앨범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에어리아4는 일단은 4집인데 원래는 되게 시리즈물로 많이 냈던 앨범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좀 그거를 좀 깨고 싶어가지고 그냥 생각했던 거는 일단 그러니까 에어리아4 그냥 말 그대로 4구역이라는 뜻인데 뭔가 힙합씬에 처음 들어올 때 뭔가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들어왔지만 뭔가 항상 나는 노래들이 되게 도망가고 싶다라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접고 째자 약간 이런 게 많은데 그것들을 일단은 51구역에 간 일단 막 연구원들 이런 분들은 막 나와서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고 이런데 나도 어쨌든 대중들한테 알려진 사람으로서 나중에도 계속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보여가지고 나는 힙합씬을 어떻게 보면 4구역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무리 하더라도 단점들이 보이고 별로인 것들이 보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폭력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내 노래들이 항상 그렇더라고 되게 가사나 이런 것들이 세지? 센데 이번에는 내 나름대로 어른이 된 노엘이 뭔가 이 곳을 조금 더 유한 표현을 하는 그런 앨범으로 생각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앨범이니까 제가 이거를 쭉 들어봤는데 예전보다 쌍시옷 발음이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 쌍욕이라고들 하지 그런 표현이 많이 없더라고 정말. 그렇고 뭔가 들을 때 다음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너를 탈피하듯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일 것 같은데 과도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 앨범이 제작될 때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 혹시 맞는지 앨범이 제작될 때도 어느 정도는 가치관이 확립이 많이 돼 있던 상태였고 이런 단어를 계속 쓰는 게 좀 못 같지만 출소를 하고 나서 뭐 느꼈던 것들도 많고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뭔지가 되게 많이 정리가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정리도 많이 됐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막 나 랩스타처럼 막 몇백억 벌고 뭐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거였으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이 확실하게 있고 그게 정리가 돼서 그거가 필요한 이유라거나 이런 것들을 가사로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 연도에 앨범을 많이 냈잖아. 그치. 그래서 다작의 이유가 약간 뭐 약간 쉬었던 기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일단 다작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요한이 형이 그랬는데 누나 왜 맨날 앨범으로 내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싱글로 내는 거 너무 무섭다. 왜냐면 나는 무섭다고? 무섭다. 아, 무섭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나 자체도 말 없어 보이지만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내가 좀 말이 많은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되게 힙합씬이라는 거를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뭔가 어떤 한 아티스트가 이거를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를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공격을 하려고 되게 굴을 파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튼 간에 앨범으로 냈을 때 이 모든 얘기를 다 전달을 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곡을 내가지고 이거 한 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에 좀 크기가 좀 다르다 생각하는데 기왕 욕을 먹을 거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들려줘 놓고 기본 전제가 욕을 먹는다구나 근데 약간 어쨌든 간에 미움 50 원래 사랑 그치? 50이니까 세상은 다 사람이 사랑만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적어도 하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기준이 있어서 다작의 의의를 뒀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앨범 자체를 그냥 원래 만드는 거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내 버릇이었고 그리고 또 많이 뭐 계속 이렇게 뭘 내면은 활동이 있을 거니까 팬들도 계속 소통을 그 비었던 시간 동안 못했던 것들을 빨리 만나고 싶고 다시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뭔가 다작의 의의를 둔다기보다는 나는 좀 습관적 작업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좀 그거를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아, 나도 너무 몸이 이렇게 많이 지쳐가지고 그래서 나도 요즘 좀 많이 쉬는 중. 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장편 영화가 있고 단편 영화가 있잖아. 근데 단편 영화도 단편 영화만의 매력이 있어서 너가 그 한 곡으로 끝낼 수 있는 깔끔한 마무리도 한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뭐 굳이 무슨 서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뭐 우리 놀자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고 인디고 그때 그런 곡들처럼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마음 편하게 그거 중요한 것 같아. 너가 생각하기에 너의 음악에 변화가 조금 있었는지? 일단은 나는 엄청 다양한 장르를 많이 듣고 자랐고 또한 나는 빅뱅과 채니언 시대에 자랐고 되게 그 얘기 수도 없이 들었죠. 그쵸. 그냥 저는 그래서 난 힙합이니까 이런 거가 원래는 진짜 없던 사람인데 딱 인디고 들어오고 나서부터 나는 그때 아직 자아가 안 형성된 시기였으니까 어렸으니까 몇 살이었지 그때가? 내가 18이었지 아 7년 전이구나. 그래서 되게 그때 형들 따라하는 것도 있었고 내 주변의 것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맞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 들어오고 나서 이상하게 힙합병이 걸렸던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는 아 나 힙합이니까 뭐 이건 자초 이건 안 해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좀 전체적인 많이 변한 거는 내 노래들이 어디서든 틀기는 되게 힘든 노래들이 많더라고. 맞아요. 어디서나 틀기 편했을 들을 수 있는 공감이 너무 가. 그래서 내 노래 듣다 보면은 옛날 노래들이 막 별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아 꺼 이렇게 되는 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배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거슬리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배제를 하려 했던 것 같고 일반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그러니까 음악을 만든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만드는 이번 앨범을 좀 프로듀싱 해주신 니온이랑 바바바님 네. 한 번씩 소개를 부탁드릴 수 있다면 바바바 형은 일단은 뭐 정말 자연스럽게 DM하다 만나게 된 것 같아. 근데 아 전에는 모르는? 뮤추얼이 없었어? 뮤추얼은 엄청 많았어. 아. 왜냐면 승희 형이랑도 18때부터 그 형, 그 바바 형이 18때부터 친하게 지냈었고 말리기 형 선인장화 총괄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뮤추얼들이 겹치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됐는데 나는 정말 여기 일을 하면서 거쳐간 사람도 많고 아직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보기 드문 처음에는 진짜 그 형이 약간 깡패였거든. 이러고 또 막 말도 좀 거칠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알아갈수록 더 따뜻한 점을 많은 사람인 것 같고 니온이도 나랑 동갑이고 동갑 신기했던 게 점점 동갑 친구들이 많아져. 내가 원래는 내 동갑 친구가 딱 한 명이었거든. 일반인 친구 중학교 동창. 나는 아 정말 실제 인맥 중에? 왜냐면 나는 학교도 일찍 때려쳤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내 친구들 보면은 나랑 친구로 지내는 애들이 전부 97 이상이야. 그래서 내랑 10년 지기들이 다 막 옛날에 수원시티보이 뭐 벤자민이라는 친구도 있고 다 걔 97년생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동갑 친구들이 많아지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이제 00년생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때니까 너가 워낙 일찍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동갑으로서 더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것도 있고 더 마음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세션맨으로 시작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음학적으로 빠삭하고 그런 것들 되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코드를 치더라도 거기다 이렇게 보이싱을 덧댄다거나 이런 면이 있어서 그 노래가 되게 좀 더 풍성해지잖아. 풍성범이요? 풍성과 풍부함 이거를 섞으셨네요. 풍성해지는데
막 힙합만 하는 프로듀서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때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되게 음악적으로 빠삭한 친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채워주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장르적 특성이 좀 더 아름다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니온이가 약간 그런 것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용준이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4월 같은 경우 마지막 트랙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는 화성학적으로 분명히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 그런 것도 좀 디렉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막 내 거를 디렉팅을 해주거나 이러지 않고 나는 멜로디나 화성 같은 거, 화음 같은 거는 다 아, 내가 쌓는 거 같아. 너도 이미 감이 있네 그러면. 난 근데 악보도 볼 줄 모르고. 나도. 잘 몰라. 아 귀찮아. 막 뭐 개미가 지나가는 거지. 나는 항상 같이 음악을 할 때 듣는 음악이나 우리가 이렇게 딱 오 쉣 이거지 약간 이런 부분이 겹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니온이랑 바바형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좋았던 게 프로듀서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작업을 잘 안 했었단 말이야 원래 요즘 그 한 20살 때부터인가? 그럼 그냥 비트를 받아서 비트를 받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만나면서 작업하는 재미를 다시 좀 찾은 것 같아. 만나면서 작업을 하면서 더 끈끈해지고 유대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얘기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거를 정말 비트를로서 표현을 해주고 난 또 거기에다가 가사나 멜로디를 덧댐으로써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둘이 일단은 정말 메인 프로듀서로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꾸준하게 할 거고 그렇구만. 뭐 여기 그러면은 뭐 일단은 편곡 이나 비트적인 부분 이 두 분께서 많이 해주셨고 뭐 같이 작업했던 분들 중에 샤롯 하고 싶은 피처링 분들은 이따가 얘기하고 홍원 형이랑 요즘 자주 작업하고 그다음에 아, 연락이 돼? 아니 나랑은 연락 딱 그 홍원 형 연락 받는 시간이 아 그거 좀 공유해주라 새벽 5시 반 아 그래? 한 4시 이쯤에 전화하면 적어두세요 네. 급한 완전, 일 있을 때 얼마 전에 이렇게 연락했는데 갑자기 작업실 오셉 나 지금 풀로 잠 때려서 홍깅 상태인 말 홍깅 상태는 또 뭐야 몰라 근데 그래서 홍원 형이랑 작업도 많이 하고 그 형이 그 내 백업 DJ도 하고 그 다음에 홍원 형 백업 DJ도 하는데 릴로드라는 형도 있고 아 릴로드님 아. 그리고 가카 형이라고 트랩 많이 찍는 그 형님도 이번에 내 훌리건 프리스타일 노래 들어 도와주셨고 아 비트 좋더라 그 다음에 영코드라고 나 바바 형 덕에 또 소개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나랑 동갑이야. 아. 그 친구는 플레이어도 하고 프로듀싱도 하는데 되게 잘하고 내가 딱 비트를 딱 초안을 듣고 놀랬던 거가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 4월이라는 거를 걔가 원래 가이드를 처음에 가져왔었는데 아 4월이 그분 거구나. 근데 그때 엄청 많이 놀랬었고 그리고 또 그리오라고 그 친구도 그 서울 초안을 갖고 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나보다 어린데 되게 엄청 진짜 그 초안을 듣고 놀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였어. 아, 그러니까 빡꽂히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한테는 조금 더 중요하구나. 그럼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같이 했던 것 같아. 아 일단 1번 트랙 I Don't Fuck With You 2024 버전. 사실 뭐 17년에 등장해서 이제 참 뭐 그 어린 나이에 잘한다라고 주목받기도 했다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예. 근데 어쨌든 이 곡 자체가 그러니까 I Don't Fuck With You가 이제 17년도에 곡이 나왔던 동명의 제목이 있는데 똑같이 쓰면서 2024년 버전이라고 만든 이유가 또 있는지 그냥 그 제목적으로 주는 쾌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 노래 중에 그다음 제일 내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해줬던 노래니까 그리고 그 릴리아티 이렇게 마이크 돌리면서 등장하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전설의 짤 내 팬들이 딱 그 릴리아티가 됐으면 좋겠었어 이 노래 딱 들을 때 그냥 내 아티스트 돌아왔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게 내가 항상 음악 만들 때 어떤 니즈를 생각하면서 만든다고 얘기를 했듯이 공연할 때 되게 좀 신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고
그다음에 내 팬들한테 돌아왔다는 얘기도 하고 싶었고,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고, 나는 아직 내 거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거를 내가 한 8년 동안 음악하면서 있었던 어떤 사소한 것들, 뭐 아니면 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사로 얘기를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썰을 쭉 푸는 그때부터의 일들을 그런 느낌의 곡. 네. 이 트랙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니온이가 작곡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단순한 정말 그거라서 뱅어 약간 느낌으로 하고 싶었던 거라고. 헤드라이너 난 이게 부분 제일 좋아해. 헤드라이너. 그럼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트랙 서울 피처링 허성현 들었습니다. 가사가 정말 많이 난 와닿았어. 이제 우리가 오래 알고 지내서 그렇지 너가 00년생이고 나랑 나이 차이 있잖아. 근데 그때 하는 생각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로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표현이 됐을 정도로 약간 뭐 성공의 척도 아니면 뭐 과정 뭐 이런 것이 그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잖아. 근데 사실은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온 것이고 원래 지내던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을 버리고 서울에 맞춰서 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밝은 비트에 이런 가사가 담겨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 오히려 나도 밝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 밝았고 그 다음에 다른 트랙들은 좀 더 좀 현대적이고 좀 실험적인 사운드들이 좀 섞여 있는 반면에 이건 참 정말 그 본질의 것들이 좀 섞여 있어서 이걸 싱글로 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상경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서울이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 약간 이런 것처럼 됐잖아. 근데 내가 지금 서울에서 살려면은 집이라도 하나 있고 해야 결혼도 하고 하지 않겠나 약간 이 생각도 했었는데, 이 돈이면은 부산에서 가면은 군전 살 텐데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사람들이 그 서울에 한강 뷰에 살려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난 창문 잘 안 치기 때문에 그래서 안막이지 계속. 안막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도시를 되게 악마화 시킴과 동시에 또 여기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그냥 이거가 정말 내가 이 앨범에 조금 관통을 하는 어떤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허성현님의 가사 중에 어차피 술 처먹고 늦은 저녁에 있나서 기어 나갈 거라면 대체 왜 난 서울에 있나, 근데 왜 실패 그거 하나는 내 책임이래, 씨발 다 가져갈 거면 이것도 나누지 왜, 이게 좀 많이 공감이 되긴 했는데, 뭐 우리랑 성향이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든 아니면 대중분들이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느끼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거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데 남들은 오전에 이렇게 출근을 직접 하는데도 우리는 뭐 술 처먹고 뭐 밤에 나갈 거면은 왜 서울에 있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처럼. 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좀 더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잖아. 네. 근데 나는 성현이 형 벌스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이 형이 서울이 싫다기보다는 엄청 이렇게 아직은 더 큰 꿈을 원하는 약간 야망이 느껴졌어. 약간 뭔가 월세로 200 내면 남는 게 있나 이거 딱 듣고 느꼈던 거는 나는 좀 많이 지쳐 있는 느낌이고 이 형은 아직은 나는 더 크게 될 거야 약간 이게 느껴져서 그 좀 그 상반되는 맛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서현이 형이랑 작업도 하고 싶었고 형이 되게 벌스도 빨리 써줬고 그다음에 랩도 너무 잘하고 있대 기본적으로 그 둘이 너무 찰떡이었던 거 같아. 딱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그중 한 명이랑 하게 돼가지고 그냥 재밌는 거는 이제 성현이 형한테 그때 너무 빨리 좀 고마워가지고 받고 나서 내가 고기를 샀는데 먹고 나서 밥방은 그때 작업하고 있었고 계속 서울 믹스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밥 고기가 한 얼마나 나왔더라? 한 20, 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되게 잘 먹더라고 형이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좀 아니 근데 되게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형한테 이제 와가지고 밥방 형한테 이제 얼마 나왔다 잘 먹더라 이렇게 했는데 형이 나는 드레이크 피처링 해준다 해도 남한테 고기 30만 원 못 사줄 듯 한번 뵙고 싶네 그분은 개웃겨 드레이크까지 나왔구나
한 200분, 100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게 있었다. 아, 캔들이었으면 또 몰랐을 거야. 바바님도.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예민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내 첫 앨범을 뺏은 인간. 네. 누굴까요? 아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저는 쭉 다 들어봤고 팬분들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사운드가 계속 어두웠다 밝아졌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트랙을 이번에 배치한 이유나 이런 것도 이 트랙을 굳이 싱글로 낸 것도 이 트랙이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그 동시에 관통을 하는 게 있는데 이 트랙을 초반에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이게 개연성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싱글로 됐던 것도 있고 나는 앨범 돌릴 때 그래서 이 트랙은 나는 듣고 싶을 때 싱글로 듣고 나는 1, 3, 4, 5 이렇게 바로 넘어가거든 내 플레이리스트는 그러면 그 평소에 듣는 게 2번 트랙만 제외하나요? 아니면 2번 트랙 그거 서울 빼고 다 쭉? 쭉 메모해두세요 3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몰레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번 트랙 Emoless 듣고 왔습니다 바바바님이 프로듀싱 하셨고요 Emoless가 Emotionless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졌다라는 뜻이 맞죠? 가져도 봤고 다 잃어도 봤어 가 반복되는 어쨌든 메시지는 그거였던 것이고 되게 빠른 랩으로 자전적인 얘기를 풀어냈는데 그리고 곡 길이도 굉장히 짧아요 사실 뭐 설명이 필요하지 없을 것 같을 정도로 간단 명료한 트랙인데 또 이번 거는 1번에 트랩 나오고 2번에 뭐라 어떤 장르라고 해야 되죠? 붐뱁이죠 따져보면 붐뱁이라고 신나는 붐뱁 네. 밝은 붐뱁이라고 치면 여기서는 또 다시 조금 빠른 트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또 가져왔는데 결국에 어떤 트랙 리스트를 짜는 데 있어서 본인의 서사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거겠지? 그리고 나는 막 통으로 돌리는 사람도 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 요즘에는 나는 간단 명료하게 만든 것도 구성적으로 모든 노래가 다 구성이 너무 알차거나 이러면 그것도 듣기 빡세다고 생각을 했고 아 저건 준비하고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책 중 하나지만 그래도 내가 말하고 싶은 알맹이들 많이 담겨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때 바바 형이 개인적인 일로 되게 힘들 때인데 그때 바바 형이 딱 던졌던 트랙이 이 트랙이랑 데모를 뮤즈라는 트랙을 딱 던졌는데 그거 듣고 딱 나는 처음 뱉었던 게 딱 이거 들으면서 다들 맞고 다들 왔어 이러면서 약간 양호원 자세로 이질을 하면서 혼자 이질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디 약간 목 담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근데 그거 딱 듣고 형한테 너무 와라 오늘 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딱 그냥 끝냈던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이몰리스가 됐던 이유 약간 내가 뭐 초록색과 뭐 푸른빛 사이를 돌다 보니까 나는 그 엄청 어렸을 때부터 정신과 약을 먹었었는데 그때 엄마가 딱 그걸 처음 데려갔었는데 그때는 아직은 뭔가 남들이 그런 정신과 약이나 이런 거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그 전과처럼 생각하는 시대였단 말이야 아직은 그러니까 되게 좀 일렀었어 그래서 그걸 데려갔었던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15가지 love letter from 국수청 뭐 이런 came a long way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내가 이랬었고 지금 이렇다를 결국 계속 노래에서 말하는 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이 곡도 짧고 이제 10번 트랙에 그것도 길이가 생각보다 짧았고 이 앨범 자체가 31분인가 32분이 나오더라고 근데 요새 또 앨범이나 음악들이 조금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나도 결국 대중음악을 소비한 사람이니까 노래들이 짧아지고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긴 노래를 들으면은 노래 되게 길다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되게 생각보다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 건 알게 모르게 그냥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 나도 짧은 노래들 많이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짧은 노래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근데 나도 노래가 왜 이렇게 짧아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런어웨이 틀어야지 존나기네 약간 이렇게 이거 언제 끝나 약간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습관이 되거나 어떤 이런 계속 거기에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면 뭔가 약간 적응을 나도 모르게 해버리더라고 내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거 너무 긴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이건 물어봤고
3번 태행 얘기 나눠봤고요.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다음 탈 때만. 그러면 훌리건 프리스타일 가겠습니다. 네, 4번 트랙 훌리건 프리스타일 듣고 왔고요. 리로드님, 카카님, 바바바님이 프로듀싱 하셨습니다. 카카? 아, 나도 처음에 듣고 동감했지. 농담이고요. 저는 이거 비트도 너무 좋았고, 훅도 좋았고, 랩도 좋았고, 그래서 약간 정말 뱅어 같은 느낌이 났고. 근데 이제 가사를 봤을 때는 이게 어느 분야 안에서 선민의식이 느껴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야 씨발 너네 똑바로 안 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조금 느껴지긴 했는데 그런 게 좀 있었는지. 옛날 유일하게 앨범에서 거의 옛날 그 분노에 찬 노엘의 모습이 이제 담겨 있는 그건데. 근데 팬들이 워낙 또 그때 뭐 빡센 랩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오랜만에 해보고 싶기도 했고. 근데 원래는 이런 노래가 아니었고 엄청 멜로디컬하게 이 비트에다가? 아 이 비트 아니고 아예 그냥 벌스가 따로 있었어. 그냥 벌스 1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가 이거보다는 조금 많이 부드럽고 좀 더 진행이 있는 노래였는데, 근데 그게 뭔가 안 될 것 같다 진행이 더 이상 그 노래가. 근데 내가 벌스 너무 아까운 거야. 그때 딱 인디고 샤라도 있고 해가지고 이 벌스는 꼭 써야겠다라고 하고, 그 카카 형이 트래블 위주로 하는 형이라서, 그래서 바바 형이랑 앉아서 야 우리 갖고 있는 가이드 다 까봐 이러고 그 다 깠을 때 카카 형이랑 같이 했던 노래를 아 카카비 아 잠깐만 그래서 그 형이 트래블 위주로 하는 형이라서 그 형이랑 같이 만들었던 곡을 이제 다시 재편곡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거의 녹음만 거의 10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말 그대로 정말 너 이 녀석 뱉을 줄 알아? 약간 이런 느낌. 너 이 녀석 뒷짐 주고. 아 그래서 각하를 내려온 거구나. 위험해. 아 이거 못 내볼 것 같은데. 위험해요. 근데 이런 거 뭐 약간 뭐 이제 야 임마 너 똑바로 해 이런 거 자체를 강하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약간 망설임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지.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일련의 사건, 그러니까 뭐 힙합 안에서 디스전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항상 이렇게 조금 용준이나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 불타서 형 제가 제 조질까요?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망설임은 전혀 없는지. 그냥 내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랑 똑같은 것 같아. 그냥 나는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쟤는 하다가 망하면 그냥 가서 아빠 용돈 받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한테는 좀 많이 돌아오는 화살이긴 하지.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예전처럼 막 아닌데? 뭐 약간 이게 아니라 약간 형 아닌데 나는 이거를 한 번도 뭔가 지원을 받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음악 시작하면서 떠돌이로 살았던 시절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서울이라는 곡이 나온 거고. 그런데 나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고, 이거 말고 차선책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뭔가 디스전을 하거나 할 때도 똑같은 거 같아. 너 약간 그때마다 약간 오랑캐 장용준 나오는 거 같은데. 오랑캐요? 너 녀석 너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네 커리어 걸고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이고. 항상 나는 내 음악을 할 때나 아니면 뭘 할 때나 약간 뒤가 없어서 약간 아까 사냥개 두 마리 백스네이트 뭐 약간 이런 것도 진짜 나는 그 모든 걸 걸고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걸지 않을 거면 시작을 아예 안 하는 타입이라 그냥 나는 모든 걸 할 때 다 비슷비슷한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한다면 그건 되게 뭔가 부럽고 존경할 만한 태도인 것 같은 게, 나는 겁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야. 근데 되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될 부분까지만 받아들이고 배우고 싶기도 하네. 나도 사실 전투력이 많이 올랐던 트랙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4번 트랙 훌리건 프리스타일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거 있으실까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니치로 넘어가 볼까요?
자, 5번 트랙 스니치스 피처링 밀리, 키드 밀리 그리고 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트랙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예민하긴 한데요. 네네. 어쨌든 마약에 관련된 과사나 그 비유 인물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이제 가사에서 나왔던 이유 자체가 이제 왜냐면 전에도 이제 전 트랙에서 홀리건 프리스타일에서도 스니치가 나왔고 이게 똑같이 이어지는 라인들이다 보니까 어떤 스니치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불어버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그냥 큰 그림이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나온 이유는 그냥 그 스니치라는 단어를 쓰면서 재밌는 요소로 넣은 거고. 아. 근데 스니치라는 게 나는 그런 걸 봤거든 댓글에서. 그 야 대한민국에 스니치가 있냐? 니들이 뭐 흑인이냐? 뭐 멕시코인이냐? 막 이런 거. 근데 네 그런 거가 나는 스니치가 단순히 스니치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있냐 없냐보다는 나는 일름보라는 표현으로 쓴 거고. 아. 그리고 뭐 검사들 앞에서 PTSD 뭐 이런 얘기도 결국 사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많이 풀어내려고 뭔가 요소들로 넣은 거고. 스니치라는 단어 자체를 뭐 이렇게 그런 약이나 이런 걸 막 위주로 썼다기보다는 요소로 쓴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일름 모델 그냥 나는 그런 거 많다 생각했었어. 그냥 아 그냥 십진다들 이 바닥에서 또 예술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말도 많고 그 다음에 얘기도 많이 뭐가 남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딜 가도 누구 뒷얘기가 들리고 뭐 누가 이랬다 저랬다도 들리고 막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 얘기 들을 때도 많고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되게 좀 쿨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 피처링 얘기를 하자면은 그 형이랑 밀리 형 쓴 거는 그냥 밀리 형을 썼을 때 뭔가 사람들이 그때 인디고 너무 그립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해가지고 뭔가 다시 뭉치는 그때 IMGM 약간 다시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또 형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형이 벌스를 통으로 하기에는 뭔가 형이 이런 노래도 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그 딱 그 트래비스 스콧 그 No By Standards라는 노래 들어보면은 그 지스월드 앞에 이렇게 The Party Never Ends. 아, 그 노래요. 그걸 봤는데 약간 피처링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많이 바뀐 것 같거든. 옛날에는 뭔가 벌스를 해야 됐고 이러면은 요즘에는 그냥 피처링 안 적잖아 외국 애들은. 근데 그 막 그것도 보면은 지스월드 목소리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악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플랜저도 많이 걸고 그다음에 쉐고스가 뒤에서 그냥 뭐, Fuck the club, bitch, Fuck the club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 피처링의 예외를 깨는 약간 그런 것들. 형이 또 이렇게 뭔가 취임새나 이런 것들에 또 이렇게 아이코닉한 것들이 많잖아.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악기처럼 써봐도 재밌겠다. 약간 이래가지고 형한테 그거 부탁을 했던 거고. 그거를 어레인지를 니온이가 그 형 아카펠라를 받아서 다 했었고. 밀리 형이랑도 오랜만에 했고. 나는 팬들이 이거 되게 엄청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좋아했었고. 내 앨범을 총 틀어봤을 때 이 앨범이 각각 뭔가 노래에서 얘기하고자 패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보다 내 바뀐 태도에 대해서 뭔가 대변하는 내 태도가 많이 보이는 게 옛날에는 막 옛날이 좋아 이러면 너무 막 열받아서 막 옛날 거 들어 약간 이런 거였으면 요즘에는 그냥 내가 옛날 거 좋다는 사람들한테 옛날 것 옛날의 모습을 옛날 인디고가 그리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묘하게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오랜만에 약간 우리가 최근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로 약간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좋아하는 걸 제공을 해줬을 때 이 사람들도 그럼 그걸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게 또 많이 들으면 결국 우리한테는 다시 돈이 또 돌아오고 이게 선순환 같은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뭐 내가 바뀌면서 유하게 바뀌면서 내가 봤던 이득들도 생각보다 많았고 그 앨범에 전체적으로 그 바뀌는 스탠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게 되게 녹아있는 것 같아. 각각 트랙들이 뭔가 가지는 가사는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곡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곡들도 약간 그런 거 보이는 것 같은. 나는 형제한테만 주는 아니 밀리 벌스 중에
형제한테만 주는 never voice. 이건 내 친구 위에 왔네 오랜만에 이런 거 봤을 때 좀 아 인디고 든든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왜 힙합이란 것들이 가장 지루해졌는지라는 이야기도 공감이 갔고 그러니까 밝은 곡일수록 넌 그러니까 너가 만든 이번 앨범 안에서 만든 밝은 스타일의 곡일수록 생각이 되게 많아지게 만들더라고 뭔가 좀 약간 목 마른데 저기 똥물이 있는 느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진짜로 막 안 마주하고 싶은 것들을 감정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뭔가 반갑지만 신기한 느낌? 그냥 마냥 반가운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 곡에 대해 더 얘기하실 거 있나요? 아니요 그냥 저는 이 곡 너무 좋고 재밌었습니다 이거 작업하면서 뭔가 내가 아까 말했듯이 니온이가 음악적으로 되게 뛰어나서 보이싱이나 이런 걸 잘 쓴다 했는데 되게 드럼 코드가 되게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그 전자음악인 거에 반해서 나는 되게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였는데 되게 잘 표현을 해줘서 그런 것들 되게 좋았다 좋습니다 그러면 파티 소버로 넘어가 볼까요? 네 나는 그때를 생각했었어 그냥 내가 옛날에 클럽 갈 때 듣던 노래들이 있거든 딱 클럽 딱 출발할 때 근데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서 처음에는 Paris Over라는 노래는 약간 클럽을 갈 때 이게 좀 이렇게 워밍업 하는 약간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었는데 또 파티를 갈 때랑 집에 올 때 듣는 노래 다르잖아 또 근데 또 그런 거를 또 만들려다 보니까 그 브릿지 파트에 그 나는 왜 저 우리 근데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집에 이제 친구들이랑 술자리 하고 나서 집에 오면 혼자잖아 또 그런 것도 있고 파리가 오버된 부분도 있고 아, 저는 이 트랙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아, 일단 감사합니다. 리듬 드럼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찰졌던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옛날 YG 냄새도 나고 뱅 21 냄새도 나고 여섯 번째 트랙까지 넘어올 때를 봤을 때 그 사운드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어쨌든 비트를 안 찍으시니까 니온님하고 이제 바바바님하고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의견을 내시는지 이런 것도 한번 궁금했어 나는 그냥 트랙은 다 내가 짜 그래서 순서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스킷이나 이런 것들을 안 넣게 되더라고 뭐 뭔가 나레이션이나 약간 옛날 그런 거 있잖아 힙합 쉣 같은데 그런 것들 배제를 하다 보니 뭔가 개연성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앨범을 만들 때 난 나름대로 그래도 개연성을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위주로 이렇게 탁탁탁 진행이 되지만 뭔가 통으로 듣는 같이 뭐 개연성 이런 걸 떠나서 최대한 많은 먹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이 노래 별로여서 여기서 껐다면은 나중에 다시 와서 들어봤을 때 또 건전한 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부러 뭔가 좀 장르적인 것들 다양한 것들도 많고 이런 것 같아 이번 앨범 아 근데 이번 거 이거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좀 베이스가 많이 전체적으로 낮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거 의도한 건지 오보에 처음 들을 때 요 믹스 왜 이래 이랬거든 근데 결국 나는 믹스 가지고 땡깡을 부리는 거는 나는 이제 그거는 되게 당연히 사운드 너무 중요하지만 오보에가 결국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잖아 지금 근데 처음 들었을 때 난 믹스 왜 이래 이랬지만 지금 또 듣다 보면은 양호원 보컬이 너무 짱짱하게 잘 들려서 좋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상세한 어떤 음악이 좋으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 앨범은 전체적으로 나는 좀 애니메이션 같이 좀 각각 노래들마다 색깔이 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난 내 보컬이 엄청 잘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다 잘 들려 잘 들렸으면 좋겠다 했거든 했었고 밸런스 있는 믹싱 하기보다는 내가 보이고 싶은 것들이 좀 잘 보였으면 하는 믹스였던 것 같아 믹스적으로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너가 더 튀어나올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랑 멜로디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들려야겠구나 딱 그거를 그 밸런스를 원했던 거네 맞아 아 근데 여기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거 원래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앨범 데이터가 날라갔던 거 아니었나? 아 그건 아니고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는 결제를 해야 되거든 근데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아 갱신이 안 됐구나. 갱신이 됐어. 갱신을 하라 해서 내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거기서 더 날아간 거야. 갑자기 업그레이드 하다가. 근데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원래 다운그레이드 갱신이 안 됐을 때 원래 날아간다 하더라고. 근데 업그레이드 했는데 날아가니까 정신이 나간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비상 이러고 니온이랑 바바형 다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복구 업자는 내가 진짜 다 왔던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내 그때 검색기록 보면 복구, 복원, 애플, 실리콘 맥, 복원 이거밖에 없어 검색기록이. 그래서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반나절 이상을 복구를 해봤는데 복구 됐던 것들도 있고 안 됐던 것들도 있고. 그럼 내 양자 물리학을 믿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복구 어플을 써서 복구를 했는데 바바 형이 5년 전인가 만들었던 스템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바바 형도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뭐냐? 이거 왜 그냥 빈 파일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눌러 보니까 진짜 기타 세션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떡하냐 재녹 해야지 이러고 나는 디데이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리고 오펜하이머를 거의 틀어놓고 양호원 4개 틀어놓고 이렇게 오펜하이머 무슨 조합이지 그게? 오펜하이머 볼륨 꺼놓고 너무 많이 봤거든 오펜하이머를. 그래서 오펜하이머 볼륨 꺼놓고 4개 틀어놓고 침대 누워서 이렇게 천장 보면서 그냥 그렇게 한 3일을 보낸 것 같아. 그냥 멘탈 나가가지고.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무서웠던 게 풍토병처럼 거의 안 좋은 게 한 번에 닥쳤거든. 그때 내가 목 감기 기관지가 안 좋아서 계속 목이 나가는데 녹음을 계속 하니까 그때 딱 컴퓨터 날아가면서 목도 나가고 편도가 계속 붙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은. 그래서 그때 거의 진짜 2주 동안 침상생활 했던 것 같아. 그때 앨범 작업 올스탑이었고 그때 그래서 그냥 내가 녹음을 못하니까 바바형이랑 니온이한테 스템 정리부터 해놓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비트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또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본체가 간 거야. 그래서 쇼트가 난 거야 거기가 전원부가. 그래서 또 그때 또 업자들 쫙 다 뒤져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파워보드가 나갔대. 근데 그 아저씨가 그 팬이래 내가. 근데 아저씨가 그 미국 전역을 다 뒤져가지고 정품 파워보드를 구해온 거야. 그것도 3일 만에. 에이 그 정도 팬은 아니셨을 거야. 아 근데 그렇겠지. 아 농담이야. 어, 농담. 근데 진짜 그 아저씨 진짜 샤라웃 해야 돼. 그냥 그거 없었으면 미쳤다. 내 컴퓨터 진짜 그냥 못 냈을 거야 아마. 왜냐면 컴퓨터가 날라갔으니까. 아, 나도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냥 안 돼.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심지어 어떤 제안까지 들었냐면은 그게 애플 실리콘 맥에는 SSD가 부착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 복원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깨부신 다음에 그 SSD 찾아서 그거 복원 돌리는 게 빠를 거라는 소리도 들었었는데 여튼 그 아저씨 너무 감사하다고. 아. 진짜 그 아저씨가 진짜 내 앨범을 살렸어. 7번 트랙 Guilty Pleasure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훅에서 이제 Guilty가 나의 Best Pleasure 몇 마디 지나고 나면 Guilty My Worst Pleasure 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지금은 Best Pleasure인지 Guilty Pleasure인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나를 많이 괴롭히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정상적인 루트로 이렇게 학력을 밟고 뭔가 친구들이랑 정상적으로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뭐 대학 MT를 간다든 뭐 약간 이런 거를 살지 않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공식이 생겨야 어떤 패턴으로 살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루틴들이 깨짐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붕괴에 대한 그거가 되게 무서워 했었는데 조금 더 강박을 내려놓고 살았을 때 오는 것들 좋은 것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 어두운 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 그냥 나를 괴롭히는 게 길트 플레저처럼 약간 그런 거였고 이 노래는 나도 솔직히 말하면 가사를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순식간에 빠박 썼는데 순식간에 쓰는데도 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함축적으로 다 담겨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음악하면서 뭔가 느꼈던 그 어두운 면에서 그 다시 그 구름이 약간 거쳐져 가는 과정을 내 마음대로 꾸려놓은 타임라인으로 그냥 그걸 표현을 한 노래인 것 같고
내가 개인적으로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 노래인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훅의 가사만으로 뭔가 생각이 되게 많게 했던 것 같아. 뭐 이제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오래 활동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근데 너의 나이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오르락내리락이 조금 많이 담겨있다고도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약간 부조화가 오기도 해. 그러니까 약간 형을 바라보는 느낌도 들고 인생 빡세게 산 형님들 계시잖아.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몇 년에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들을 겪었느냐 그리고 그 겪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놓느냐의 문제인데 좀 답답하고 먹먹하게 잘 들렸던 것 같아. 이제 각오가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사계절 또 한 번 돌겄지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런 느낌으로 들렸고 나의 가장 기쁨이 나의 최악의 기쁨이 됐다라는 것도 표현이 너무 멋졌고 그 사이에 나오는 가사들도 너무 멋졌고 그래서 난 이 곡은 그냥 기분이 좀 이상했어. 그냥 예. 멜랑콜리했다랄까. 예. 재밌었습니다. 이 곡 더 얘기하실 거 있나요? 이 곡은 딱 형이 또 받아들인 그대로인 것 같아. 그러면 8번 트랙 Let's 뮤즈로 go. 가봅시다. Let's go. 8번 트랙 뮤즈 듣고 왔습니다. 피처링 로꼬님과 함께 하셨고요. 훅도 벌스도 그리고 피처링의 로꼬님도 너무너무 예쁘게 깔끔하게 그냥 딱 이렇게 끝난 느낌이라 너무너무 좋았고 이게 뮤즈라는 거를 한번 얘기 너의 뮤즈를 나는 그냥 나한테는 뮤즈가 많지. 나는 뮤즈라는 거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쓴 건데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친구 프로듀서 친구들 될 수도 있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는 좀 신세한탄을 하는 느낌이고 내 벌스는 근데 로꼬 형은 딱 처음 부탁드렸을 때 형이 말했던 게 형이 결혼하셨잖아 와이프한테 써주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뭔가 자기도 이렇게 뭔가 그런 노래를 이렇게 대놓고 쓴다기보다는 이런 거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형은 이미 정말 가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주신 거고 진짜 딱 로꼬 형 피처링이 도착하는 순간 그거 딱 들을 때가 내가 그 보광동 술집 사거리에서 이제 내가 집 가는 길에 이제 이어폰 꽂고 처음 들었는데 와 거기서 혼자 진짜 그 형 진짜 개 좋아했던 것 같아. 그 딱 그 내 세상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세상이 딱 보였던 것 같아. 그냥 내가 좀 이렇게 나는 여러 가지에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나한테는 세상이 나한테는 좀 빠르거든. 나는 좀 되게 좀 천천히 가는 느낌이 딱 그게 딱 보였던 것 같아. 사람들은 이렇게 바글바글하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딱 난 노이즈 캔슬링 딱 되면서 딱 그 벌스 듣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내가 잘 쓰지 않는 류의 멜로디였어. 근데 내가 그 노래들을 처음 들려줬을 때 우리 엄마도 이 노래 제일 좋다 했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도 자기 여자친구가 이 노래를 막 되게 다 좋아한다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냥 딱 어떤 노래적인 그 딱 멜로디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근데 내가 니즈를 갖고 항상 음악을 좀 하고 있다고 그걸 대해서 되게 접근을 되게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가사적으로도 이제 오마주가 있는데 이제 뮤즈라는 밴드 노래 중에 이제 그 When the sun comes down you know how I feel 그것도 마지막에 인용을 해서 쓴 거고 그런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인데 그냥 긴 말할 필요는 없고 이 노래는 정말 easy listening 그리고 뭔가 편하게 길거리 다닐 때 자기가 이어폰 꽂고 즐길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그냥 도와준 로꼬 형한테 도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그냥 그거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약간 밴드 버전으로 나와도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8번 트랙 뮤즈 여기까지 얘기를 할까요? 넵. 네. 그럼 9번 트랙 입버릇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마음 둔다라고 생각했을 때를 뭔가 생각하면서 썼던 노래인 것 같아. 그냥 내가 이뻐처럼 옛날에 막 한탕 치고 빨리 그냥 떼쳐 가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끝내자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입버릇처럼 하던 그 말을 이제는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비자회견하실 때 뭐 뿌려짐이 아닌 버려짐이 아닌 뿌려짐이라는 걸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남자 자존심 세잖아. 그러니까 자기 업을 이렇게 뭔가 내 자기 손으로 내려놓는다는 거가 되게, 나도 그만둘까 고민해봤던 사람으로서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거를 멋있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런 얘기도 했던 거고. 난 벌스 2에서는 행 같은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너의 고난들을 얘기할 때 있어서 돌고 돌겠구나라는 얘기가 쭉쭉쭉 나오고 있어서, 뭐 약간 기자회견 같은 느낌? 저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느낌, 이쪽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박수 칠 때 떠날 걸 그랬어. 저는 박수 받아본 적도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 가사에. 그러니까 나는 아 그만 들 걸 그랬어 라는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퇴장할 때 되게 추하게 퇴장하고 싶지 않거든. 그게 언제 됐든 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좀 엄청 많이 짧은데 이거는 그냥 정말 스킷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넣었는데, 그 컴퓨터 날라가고 이랬을 때 그때 아주 한 번에 모든 게 딱 닫혔었는데 그때 딱 만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 내가 목 다 나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월이라는 노래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니 이 앨범 하나를 만들면서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반복됐었고 뭐 하는데 변덕이 있는데 나라고 내가 뱉은 대로 고지고대로 할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4월로 이 앨범을 마무리를 한 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서사를 쥐어짜내지 않았지만 그 어떤 앨범보다 내 몇 년간의 서사가 참 잘 담겨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해서 이 곡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넣기 잘 했고, 4월 딱 전 트랙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4월도 한번 바로 듣고 동시에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4월도 한번. 이 노래 너무 좋아. 4월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안 틀리네요. 4개라고 한 분.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였던 거였잖아.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뭐 그냥 그 4월에 어떤 내가 정말 많이 그 정말 그 불안정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그게 4월이었기 때문에 또 에리어4라고 또 이렇게 아 4집과 또 맞물렸네. 뭔가 맞물리고 그걸로 인해서 변한 것들이 정말 많아서 그 얘기 없이는 뭔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이 앨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 곡은 사실 난 코멘팅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진짜 노엘만의 사계 같다. 그게 빅뱅의 사계가 될 수도 있고 비발디의 사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돌고 돈다는, 어쨌든 너가 이겨내야 된다는 혹은 내가 걸어 나가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가사 안에서. 뭐 그 이번 마지막 곡에서 언급했던 4월 그때도 행복했겠지만 이제 내년에 2025년이 되겠지. 2025년부터의 4월은 쭉 행복했으면 좋겠고 모든 게 평안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것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나오면은 막 새로 고침 계속 하면서 막 보고 이랬다면 이번 앨범 만들면서 참 많이 느낀 게 그 어떤 결과보다 서울이라는 노래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니온이랑 바바영이랑 부산 가서 뭐 본의 아닌 여행도 하면서 근데 난 그거 진짜 좋았거든 그때. 근데 그렇게 또 친구 형제랑 또 추억도 하나 쌓였고 뭔가
로꼬 형이랑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이 좀 더 큰 가치로 다가온다는 거를 좀 느꼈고 뭔가 만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그것 또한 나는 그 전에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앨범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면서도 또 한 번 변했고 또 만들면서도 변했지만은 내가 내고 나서도 달라진 것들이 많고 뭔가 많은 것들이 정말 해소가 됐던 앨범이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팬들도 다행히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대만족. 나는 되게 한 여섯 번인가 일곱 번 들었는데 신기했어. 그러니까 막 맨 처음엔 혼란스럽다가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이 맞았다가 그리고 얘가 생각이 많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에서 그러다가 끝에선 나 이제 이 얘기 그만할래 이런 느낌이라서 다음 앨범부터는 또 새로운 게 나오겠구나라는 게 어림짐작이 갔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응원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거는 딱 하나? 뭐 약간 짧은 한 줄평을 너가 그러니까 어떤 비유 같은 걸 해줄 수 있는지 그냥 이 앨범 이 에리아 4는 종착지다 약간 종착지인데 기차가 종착지 다 도달한 데에서 내일도 운행 안 하는 건 아니죠 종착지가 있으면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다 하는데 그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까지는 내가 형이 아까 말했듯이 그 안정적인 상태에서 정말 내 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건강한 상태가 된 것 같아서 그냥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앨범이다 그러니까. 팬분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노엘이라는 사람의 팬이 되기는 진입장벽이 꽤나 높다 라고 말해줬는데 그 이유나 어떤 배경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정말 그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존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기에는 그냥 아 뭐 얘 노래는 들을만한데 아 팔로우는 안 할래 약간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제 진입장벽이 뭐 높거나 낮은 거 허들을 떠나서 이제 공연을 한번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 순간순간에 약간 최선을 다하게 되는 왜냐면 약간 옛날에는 10명 중에 나를 8명이 좋아를 한다면은 그 2명 때문에 약간 빡이 쳤었어 나를 안 좋아하는 2명 때문에 근데 이제 10명 중에 나를 2명이 좋아하는 공연장을 만약에 간다 쳐 약간 내가 뭐 1년에 사건들도 있고 이랬으니까 그러면은 그 두 명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면 그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그 10명 중에 이제 4명이 돼 있고 6명이 돼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되게 낮추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냥 그 낮은 자세로 그냥 내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또 내가 얻어가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이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바뀐 게 되게 좀 크지 않나 정말 예전에 비해서 이게 몸 안에 불이 있던 게 좀 많이 사그라들어서 이렇게 따뜻한 모닥불이 되어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 가치관이 비슷한 또래들 혹은 팬들이 이제 내 팬이 되었을 것이고 나는 그 팬들을 친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도 있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들었을 때 되게 기분 이상한 것 같아 그냥 뭐 딱 내가 노래 만들 때 생각한 상황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새벽에 집 가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애들이 막 나 술 취해가지고 새벽에 막 술 먹고 집 가면서 이거 듣는데 이거 뭐 내 인생에 뭐 어떤 거다 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정말 나의 또래가 정말 친구 또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렇게 팬들도 이렇게 다가오기 편하고 좋으면은 더 애정하게 되고 그러잖아 친구처럼 근데 내 팬들은 옛날처럼 이렇게 따라다니거나 이러지 않지만
너 안나는 아직 7년째 뭐 6년째 니 노래 듣고 있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있어줬구나 약간 이런 거 하면은 뿌듯한 거가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도 가끔 그런 DM 오는데 동갑인 남자애들이 술 거하게 처먹고 새끼야 요새 뭐하노 막 이러면서 그냥 쌍욕부터 그냥 박는데 끝에는 애정으로 끝나긴 하더라고. 이제 뭐 항상 화이팅해라 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저거 그 너한테 편 부산 사람이었는데 편지를 보내겠대. 나 남자한테 편지 안 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보냈는데 너무 따뜻한 거야. 사투리로 이렇게 투박한 글씨체로 써 있는데 나 이런 거 생전 처음 쓴다 막 이런데 글씨에서 막 사투리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옛날에는 나는 정말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 개 우주 대스타가 되고 싶었는데 어쨌든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잖아. 아닌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적정 나이대 결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 시기를 놓치면 되게 외로워지고 내가 정말 미래에 추해지고 외로워지는 거에 대해서 엄청 방어적으로 반한 것 같아. 그래서 되게 필요한 것들을 챙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내가 딱 꿈꾸는 노예지고 그냥 나는 그런 게 있거든. 나는 그러니까 약간 02년 03 04만 봐도 요즘 MG라고 부르는데 난 내가 되게 개방적인 사람이었거든. 근데 요즘 음지? 요즘 MG. 아, MG. MG라고 하잖아. 근데 나도 MG인데 나 되게 꼰대더라고 내가. 근데 약간 요즘 한 나랑 세네 살 차이나는 애들만 봐도 막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나는 내 애를 낳으면 나는 되게 좀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내 벌써 세네 살 차이나는 애들이랑도 막 이러는데 내가 그 어떤 시기에 지나면 그냥 내 머리로는 이해 못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그냥 결혼도 적정 나이 하고 싶고 딱 그냥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런 게 있었어. 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게 내가 잠수 타고 나와서 처음 만난 게 맞아. 19년도였나? 아, 나 19, 20 때였던 것 같아. 19년도였나? 18년도였나 그랬는데 그때랑 진짜 많이 달라졌다. 나 그때 나 엄청 열정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열정적이고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미친놈이었지. 약간 후자였던 것 같아. 약간 무서웠어 나는. 그래서 막 함부로 말도 못 걸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확 달라진 게 느껴진다. 방금 말하는 거에 있어서 공감 가는 바도 되게 많고. 근데 좀 재수없다. 00년생이 04년생 보면서 요즘 MG라 그러는 거 보면 이게 질문이 이상하긴 한데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적은 거야? 여기까지 17살에서 25까지 왔는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똑같은 삶을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은지. 지금 상태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헤어나지. 왜 그렇게 살아? 미친 새끼였지 그냥. 아니 사건 사고 말고 그냥. 그러니까 뭐. 방향성 자체도 아니 얻은 부분도 생각보다 되게 많다 생각해. 그냥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 멍청한 삶을 안 살아봤더라면은 지금 다소 어린 나이에 뭔가 깨닫는 부분들을 못 깨닫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미친 놈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물어보고 싶었어 이거. 어느 정도 그냥 내가 겪었던 것들에 있어서 당연히 그 나이 때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때만큼은 그렇게는 안 살 것 같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 끝까지 길 텐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노엘이 한마디 하겠답니다. 예. 예. 일단 인터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노창 형이랑 지금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지만 노창 형 그 잠수 탔다가 돌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그냥 진짜 약간 처음 보는 전설의 포켓몬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재밌었고 그 다음에 앨범도 뭐 편하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도 원래는 집에 제 걸 CD를 작업실에 이렇게 세워놓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 세워놓고 싶을 만큼 예뻐서 이번에 도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저는 다음 앨범을 위해서 좀 쉬고 머리도 식히고 하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엘이었습니다. 노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예민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내 첫 앨범을 뺏은 인간. 네. 누굴까요? 언급 안 되나요? 뭐 제가 첫 앨범을 냈던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아, 아 조회수 올리려면 이런 거 딱 이렇게 넣어줘야 돼. 아, 뭐,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그때를 뭔가 원망하고 누굴 저격하고 싶다기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떤 마찰을 만들었는지 자체만 얘기해 주면 줄 수 있다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딥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그냥 그때 앨범을 정산을 못 받고 있고 못 받았었고. 좀 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시작할 때 구두적인 걸 하지 말자 앞으로 살면서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냥 그리고 그거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이면은 막 그냥 곡으로 그냥 써서 막 또 18초팔 거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아. 그땐 그랬지 약간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뭐 자전적인 앨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가사를 쓰니까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였고 좀만 더 얘기했으면 20만이었는데 농담이고요.